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선이네입니다. 구독자님들께 제가 5월에 나눔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5월 한 중순경쯤에 10일 안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약속을 해드렸는데, 제가 5월부터 또다시 새로운 일을 하게 돼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으면 또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또 오래 지루해 하실까봐 빨리 나눔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나눔은 지난번 4월의 나눔 때처럼 3종씩 5분께 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집엔 크게 귀둥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흔둥이여도 괜찮으신 초보자님들께서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원래 삽목해서 진짜 작은 삽수 하나 꽂아서 삽목해서 뿌리 내리기까지 시간적인 그런 게 많이 걸리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눔을 해드린다고 약속을 해놓고 또그 약속을 제때 못 지키게 되면 안 돼서 제가 부랴부랴 서둘러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조금 짬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또 흔둥이어도 괜찮고, 그리고 또 작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또 차비가 있어요. 이렇게 괜찮으신 분들은 나눔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꼭 여기에 똑같은 꽃을 보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름의 재료님이 안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삽수를 잘라서 삽목해 놓은 것도 있지만 그것들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작고요. 요번에는 상추 박스처럼 나눔이 왔던 모조님의 그 상추 박스 나눔에 그거 뿌리 내렸던 거, 그것을 보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챙겨봤는데요. 너무 또 작다고 서운해하실까봐 조금 더 키워서 보내야지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날짜가 자꾸 가고, 그러다 보면 또 구독자님들이 또 기다리시게 되고 이래서, 저도 얼른 후딱 빨리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날씨가 조금 더워진다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또 초보자님들도 꽃님들이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요. 아유, 그렇게 걱정 너무 많이 하시면서 키우시지 마세요. 왜냐면 꽃을 키우는 건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즐겁게 생활을 할수 있도록 키우는 건데, 그렇게 뭐든지 막 애면글면 하시고 걱정하시고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아무것도 못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꽃 키우는 꽃님들의 마음가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긴, 뭐, 저도 초보자 시절에는, 이거 죽기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몇해 제가, 나름 수업료도 좀 내보고 하면서 생각한 게, 제가 꽃을 키우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키우는 거다. 이 마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서 꽃을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삽수, 삽목이 이제 나눔 받으시면은 관리 잘 하셔가지고 여름 잘 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너무 이 자리가 좁고 비좁아서 제가 꽃이 안핀 것들은 조금 아래층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밑에로 조금 많이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여기가 헐거워지기는 했는데요. 너무 이렇게 저처럼 빡빡하게 키우시거나 바짝바짝 붙여서 키우면 또 통풍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도 중요한데 여름에는 특히나 통풍이 중요해요. 환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통풍 없이 만약에 통풍이 부족한 상태로 꽃을 키우시게 되면은 병충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흙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항상 제라늄도 마찬가지고 식물은 물, 햇볕, 그리고 영양제, 통풍. 이네 가지가 잘 맞아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영양제를 주라 그랬다고 또 너무 자주 과다하게 영양제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아이한테 영양제를 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그 적당히가 사실은 제일 어렵죠. 살아가면서 적당히? 적당히가 얼만큼인 거야?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화분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희선이네가 꽃보를 크게 키우는 뭐 비법이 있냐, 비결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또 꽃이 잘 피는 그런 종류들을 좀 많이 키우는 편인 거예요. 까탈스럽지 않으네. 그리고 또 너무 비싸서 조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그런 꽃들은 조금 배제하고, 그래서 고전 제라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걸 또 다시 바꿔 말씀드리자면 그게 또 흔둥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흔둥이, 기둥이 이런 거안 따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기둥이는 사실 키우다가 이거 또 물을 말려가지고 또 어떻게 잘못 키워가지고 꽃도 어느 때는 다 말라가지고 못볼 때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키우기 쉽고 편하고 그러면서도 꽃은 예쁘고 꽃볼이 큰 거. 이런 종류로 제가 뭐 꼬박꼬박 생각해서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드린 거는 아닌데요. 어떻게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지금 물 마름이 너무 빨라서 화엽도 많이 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기에는 엄청 깔끔해 보이고 깨끗한데, 이 밑에는 지금 화엽진 데가 있어서 그것도 떼주고, 그러고서는 출근을 이제 서둘러서 해야 돼서,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다 보니까, 어느 때는, 아유, 이거 조금, 상황이, 약속드린 나눔의 시간은 다가오고, 또, 더 뜨거워지기 전에 얼른 또 시원하신 꽃님들 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오래된 것도 소중하다. 그리고 초라하고 버려진 것, 낡은 것들이 귀한 존재가 될 때가 있어요. 가족이 그렇고, 또 우리 집이 그렇고, 내가 사용하는 물건 하나하나가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웃들,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래, 지금 현대, 지금 세상에는 너무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만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가 보다 이러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도 삼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4월 한달쉴 때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제가 또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조금 영상으로 조금 덜 영상을 올리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또 마음도 있었는데요. 제가 천천히 갈게요. 느리게 가는 삶 있잖아요. 언젠가 저기 청산도 유채꽃 보러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에 느리게 사는 삶, 느리게 걷는 길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성격이 느긋하면서도 좀 느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는 하고 싶은데 또 일머리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때때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서 막 어질러놔서 지금 거실도 베란다에는 좁으니까 여기서는 뭐 분갈이를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걸 꼭 거실로 끌어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실에도 한기퉁이에다가 뭐 무슨 하원에 분갈이 터마냥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제가 거기도 좀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친정 엄마가 밭에 비닐 씌워야 된다고 연락하셔 가지고 비닐 씌우러도 또 친정에 가야 돼요. 아마 거기에다가 나중에 들깨를 심으실 건데, 제 생각에는 그거 비닐 나중에 씌우면 안 되나 하는데, 또 그렇게 한번 흙을 고르게 잘 이렇게 두들겨 주고 나서는 바로 비닐을 씌워주지 않으면 또 풀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가 봐요. 근데 저희는 떨어져 있으니까 뭐 풀이 나는지 어쩌는지 저희는 가끔씩 한번 보니까 모르는데, 그걸 8순이 넘으신 친정 엄마께서 그 풀나는 게 싫어서 남의 밭은 엄청 깨끗하고 깔끔한데 우리 집만 이렇게 풀이 나면 안 되지 이런 또 깔끔한 성격이시라서 또풀 날까 봐 빨리 비닐을 씌워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모여서 또 비닐도 씌워야 되고, 아,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미처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댓글로 또 답장 못한 분은 없는지 제가 간혹가다 한 번씩 들여다보고 체크하는 중이거든요.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희선이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나눔 영상을 끝으로 일단은 6월, 7월, 8월은 저도 저희 집 베란다에 제라늄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저라고 제라늄 죽이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 제라늄이 뭐 물시중 잘못 들어서 죽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한기퉁이에다 놓고 그걸 빼먹어가지고서도 좀 마를 때도 있고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점 이해해 주시고요. 흔둥이어도 괜찮고, 그리고 작아도 괜찮고, 그리고 또, 제 채널, 희선이네 구독해 주시고, 그러신 또, 되도록이면 진짜 제라늄, 입문자, 처음 이제 제라늄을 알게 되셔서 키우시는 분들이 받으시면 더 행복하실 그런 제라늄이에요. 모조님께서 나눔 주신 삽수가 다행히 그걸 꽂았는데, 한 70%, 80% 정도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또 나눔을 할수 있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동탄에, 용인인가? 동탄인가? 모조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름으로 인해서 제가 또 저희 구독자님들께도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어서 나누는 기쁨도 크고요. 오늘부터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나눔 신청합니다. 이렇게 꼭 써주세요. 왜냐면, 나눔 응원합니다. 뭐,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면은, 아, 이분이 나눔을 받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저를 그냥 예쁘다고 응원만 해주시겠다는 건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눔 신청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3일만 받을게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금, 토, 일, 일요일 저녁 12시까지만 제가 나눔 신청을 받은 후에, 그 후에 이제 짬을 내 가지고 제가 다시 또 추첨을 해야 되겠죠. 아유, 일도 할랴, 꽃도 키울랴, 유튜브도 할랴. 그러니까 제가 엄청 진짜 나이 먹어 가지고 바빠졌는데요. 저는 이런 바빠지는 이게 나쁘지 않아요. 막 신나요. 그리고 더 활기가 있고 더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즐겁게 사시도록 마음을 써 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셔야 되겠죠. 건강하고, 그 다음에가 또 돈이겠죠.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기시고, 그리고 건강을 잘 챙기시려면 또 마음이 즐거워야 되니까 즐겁게 사시고요. 가끔 가다가 샤워하시면서 콧노래 좀한 번씩 불러보세요. 저는 요즘, 가사도 잘 기억나지도 않는 노래를 혼자 흥얼흥얼거리면서 샤워를 할 때, 아, 그때 또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흔둥여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고, 아이,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래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어떻게든 빨리 이제 추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얼른, 여러분들의 손에 닿을 수 있도록 한번 애써 볼게요. 아유, 그리고 제가 감사한 꽃님이 있는데, 구독자님이기도 하고, 꽃동생이기도 하고, 또, 사랑도 많이 받고 했던 동생인데, 제가 뭔가를 나눔해준다고 미리 설레발을 떨었는데, 제가 헷갈려가지고, 뿌리도 안 나온 삽목이를 보고서는 딴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동생한테 또 실수를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1, 2주 기다려달라고 말해서, 아, 또 그것도 좀 신경 써서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아,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으니까 막, 행복하고 기쁘면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이 올라간 시간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만 신청 받을 거예요. 그 후에 나눔 신청합니다 하시면 죄송해요. 왜냐면 계속 나눔을 받으면은 엄청 또 나눔 받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또 실수할까 봐딱 시간을 정해 놓는 거예요.
일요일 밤 12시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그 다음 주 주초내로 당첨 발표하고 바로 뜨거워지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려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행복하게 지내게 돼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다 함께 행복한 그런 희선인애가 될수 있도록 애써 볼게요.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세요.